이거 틀긴 풀었는데 틀릴 것 같아 아직. 야, 아 그렇다. 안돼. 아, 그 많이 들어갔네. 어허허. 예, 일본 뭡니까? Where do you come from? Where do you come from? 우리들이 뭐래요? I was born in Switzerland. But my family moved to South Africa when I was 3. 그래서 뭘 물어본 거예요? 출신 물어보고 있죠. 상대방에 대한 뭐를 캐고 있어? 팩트를 캐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써야 되는 거죠. 어디 출신이니? 라고 물었으니까. 너 어디서 오고 있는 중이니가 뭡니까? 그쵸? 그쵸? 가 출신 문구 팩트죠. 그 다음에 2번이 pointing to a guitar 하면서 뭐라 그래요? Are you learning to play the guitar? 그랬더니 뭐예요? Oh, no, a friend of mine left that guitar here. Oh, no, a friend of mine left that guitar here. 아니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저 기타를 저기 두고 간 거야. 그니까 왜 are you learning입니까? 그렇죠. 현재 너 MP3 살려고 알바하고 있는 중이니 하고 똑같죠. 팩트는 팩트인데 그냥 팩트가 아니고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템포러리 팩트를 묻고 있죠. 그렇습니까? 지금 배우고 있어? 너 기타 요즘 배우고 있니? 템포러리 팩트죠. 템포라리. 아, 영어를 몇 년 배웠는데 그 정도 맞춰야 돼. 오케이. 보통 뭐 일단 뭐 인터넷 뭐야 컴퓨터에 TEMP 폴더 한 번씩 비워줘야죠. 그렇잖아. 그렇습니까? 스마트폰에도 TEMP 폴더 한 번씩 비워줘. 캐시 폴더죠. 그렇습니까? 임시 폴더죠. 예를 들어서 네가 유튜브 들어가서 뭐 검색했어.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야한 여자 동영상 쳤어. 그러면 썸네일 쭉 뜨잖아. 네. 저 그 썸네일이 다 어디 임시 저장되는 거야? 임시 폴더에 저장돼 있잖아. 됐습니까? 안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해서 할 때마다 계속 인터넷에서 불러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느리겠지. 그러니까 거기에 뜨는 썸네일을 임시로 네 폰에다 잠시 저장해 놓는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해서 바로 뜬단 말이야. 저번에 캐시 폴더 2기가 정도 있었던 적이 있는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A가 뭐라고 그랬어요? Why is everybody getting so angry? Why is everybody getting so angry? 그랬더니 They have just heard that the factory is going to close down. Okay, where they have just heard that the factory is going to close down? 이에요? 일단 A가 뭐라고 물어봤어? 왜 다들 화내고 있지? 그랬더니 그들이 방금 뭐 했다? 방금 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사실을 들었어? 공장이 곧 문을 닫을 거. 그렇죠. 저 공장이 곧 폐쇄될 거라는 사실을 들었어. 그렇죠? 그러면 들으면서 동시에 뭐 이 듣는 중에 막 화냅니까? 듣고 나서 화냅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듣는 행동은 최소한 뭐 해야 돼? 완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가 뭐래요? Is it still there? 라고 그랬더니 B가 뭐래요? Since Easter. 그렇습니까? Easter가 뭔데?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A가 그의 he에 대한 present fact를 묻고 있죠. 그래서 야, 글마 그거 아직 그 있냐? 그랬죠. Is it still there? 그랬더니 Yes, he has been there. 그들은 거기에 쭉 있었다. 언제 이후로? 부활절부터 지금까지 쭉 있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5번이 뭐라고 물어요? What were you doing when the teacher came into the room? 그랬더니 B가 뭐래요? Talking and making noise. 그렇죠? 그래서 A가 지금 하고, 아, B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이러고 있겠죠. 그러니까 B가 이러고, 복도에 이러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다른 반 선생님이 So what were you doing when the teacher came into the room? 선생님 들어올 때 뭐 하고 있었는데? 시끄럽고 떠들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주석으로 우리 탁 치고 시작하네요. 아 요즘 안 그러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그림 그리면서 맨날 얘기했어. 그렇죠?
어떤 그림 그렸냐면 이런 그림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셨을 때는 단순 시제로 찍었죠. 현재가 여기 있고요.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니라는 표현. 이렇게 되는 동작은 어떤 형태로 어떤 시제로 해야 한다? 진행 시제로 해야 한다.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니? 누가 뭐뭐 했을 때 이게 came이죠. 이게 came의 느낌이고 그다음에 what were you doing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죠. 뭐 하고 있었어. 현재는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6번에 A가 뭐래요? No prize in a drawing contest. 그랬더니 뭐래요? Okay. 그래서 I will call and congratulate her. Okay. 미라가 뭐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 받았대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전화해서 뭐할 거래요? 축하드려요. 왜 위를 써야 되죠? 그렇죠. 엄마가 야, 물안 잠글래? I will turn it off 라고 얘기한다 했죠. 물 잠글게요. 맞습니까? 이전에 듣기 전에 계획된 게 아니고 듣고 나서 한 일이기 때문에 위를 써야 된다. 빨리 얘기해야지 엄마한테 안 맞는다 그랬죠. Be going to 쓰고 있으면 엄마가 벌써 때리죠. I am going to 하고 있을 때 맞는 거죠. I will turn it off 해야죠. 해리와 셀리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영어로 표현해라. 해리와 셀리의 공통인은 wash the dishes입니다. wash the dishes. wash the dishes 여기 있네요. wash the dishes 했어요, 안 했어요? 한것 같아요. 했죠. 아, 한거 같아요? 했잖아, 이미. 컵을 왜 저렇게 기묘하게 쌓아놨지? 저거 짧아서 푸신한 건가? 그렇지. 그니까. 셀리가 할 일은 clean the stove에요. clean the stove. 그 다음에 arrange the food in the refrigerator. 그래서 clean the stove 했어요. 여기 있죠, 스토브. 그니까. 어떻게 그렇게 쓰지? 라면 몇개 끓일지 안정하고 조그만 냄비에다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죠. 뭐한다고 그렇게? 그다음에 arrange the food in the refrigerator 했어 안 했어요? 여기 있네요. 그니까 그다음에 해리가 할 일은 empty the trash can이에요. empty the trash can 했어요? 안 했죠. 그니까 clean the floor 했어요? 트레이시킨을 안 해갖고 그쵸? 그래서 여자애는 그나마 일을 했는데 남자애는 또 일을 안 하죠. 아, 이게 편견이야, 그치?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무슨 시제에 관련된 문제예요? 현재 완료 시제죠. 그러면 셀리 hasn't cleaned the stove yet죠. not yet 아직 안 했다. 그니까 그 다음에 해리 hasn't emptied. 그쵸. 그니까 당연히 이거 아닌가요? Empty the drain. YED 하셨나요? 중인인가? Harry hasn't emptied the trash can yet. Not yet. 아직 empty the trash can 안 했고요. 그 다음에 Sally arranged the food in the refrigerator. 여기 부사 하나 넣고 싶은데. Just already 같은 거 넣으면 되겠죠. 방금 꺼냈으면 just, 아까 꺼냈으면 already. 그다음에 Harry hasn't cleaned the floor yet.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Harry만 끝에 다 yet 붙어 있네요. 그니까 셀리도 하나 yet 붙어, not yet 하나는 아니에요. 그다음 계속해서 해리가 스피드 빨랐나 보네. 가로 아래 단어를 필요하면 알맞게 변형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as soon as I move something from her, I will get you know 네요. 그래서 as soon as her는 못 했었는데 I hear as soon as I hear something from her, I will let you know. hear를 했다. 그럼 계속해서 문제 볼까? by nine. by 9 we have driven Have driven for 5 hours. So I suggest take a break. We take a break then. 네. 오케이. 계속해서 please. Please stay in your seat while playing as we move to. As moved still. 오케이. 계속해서
I know why the school is so quiet. The students have taken a test trip. Now, 예, 그래서 will take로 바꿀래? 어떡할래? have taken? 이게 마음에 들어? 맞는다. 느낌이죠, 문법은. 길쭉해서. 나 지금 have taken 쓰고 싶은 기분이야. have taken 쓰면 되는 거. 묶고 있으니까, 그쵸? 나 계속해서. I didn't let the joke because I had a hard hit at the last meeting. At the last meeting. 그래서 Mr. Woods had worked there for 50 years when he finally retired in 2005. has worked had worked Mr. Woods had worked there for 50 years when he finally retired in 2005. 예, 채점해 주세요. 전부 다 이렇게 했나요? 고치고 싶은 거 있어? 고치고 싶은 거 있나요? 이번 어떻게 고치고? Have been dream. 아, have been driving 하고 싶다. have been driving 하고 싶다. 1번 옵션, 2번 옵션. 또 are taking 하고 싶다. are taking 1번 옵션, 2번 옵션. 됐나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1번. As soon as, 아,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참, 내가 채점해 줘야죠. 그쵸, 틀린 게몇개 보이냐 하면은, 일단 1번 기준으로 할게, 1번 기준으로. 1번, 2번 중에 1번으로 다 했을 때, 채점하면요. 3개 틀렸어요. 1번 기준으로 3개 틀렸어요. 2번 기준으로도 같이 하려고? 2번 기준으로 2개 틀렸네. 볼까요? As soon as I hear something from her, I will let you know. 뭔 소리야? 그래서 내가 그녀한테 뭔가 뭐 듣는 게뭐 뭔가를 듣자마자 너에게 알려줄게 이런 거죠. 됐습니까? 이 질문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n will you let me know? 그죠? When will you let me know? 그렇죠? 그 얘기 왜 하는지 알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왜 물어요?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왜 시간의 부사절이죠? 시간의 부사절은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대신한다. 그러니까 맞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y 9 we 어쩌고저쩌고 for 5 hours so I suggest we take a break then. 일단 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이게 첫 단추죠. 이게 이 문장이 뭔 얘기하고 싶은지가 시제를 결정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9시에 5시간 동안 뭐 운전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9시 바이니까 9시까지인가요? 운전하고 그래서 내가 뭐 한대요? 그렇죠. 잘한다. 뭐, 이거 참 반갑죠? 됐습니까? 이 되는 뭔 뜻이에요? 그때가 되면 이런 뜻이 그때면. 자, 이 문장은 뭔 얘기하냐? 9시가 되면 말이죠. 9시가 되면 우리는 5시간 동안 운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가 되면 좀 쉬자고 제안할게. 됐습니까? 그럼 지금은 9시 되기 전이죠. 됐습니까? 어떻게 할래? We will have to drive for 5 hours to start or for just to take a break. We will have to drive 한다. 자,
9시, 그러니까 지금은 8시라 치자. 8시야.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현재고요. 여기 9시죠. 그렇죠? 지금 막 8시 붕 하고 있어. 그럼 9시에 우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의 형태는 어떻게 된다? 아니, 질문을 빨리. We will have been driving. We will have been driving for 5 hours, so I suggest we take a break then. suggest에 대해서 뭐할말 없나요? suggest는 여기에 뭐랑 또 연결해. 여기 뭐 해야 됐지? then. 그리고 우리가 쉬는 거 언제 일이야? then이 9시가 되었을 때란 뜻이니까 이거 언제 휴식 취하는 거예요? 미래죠. 근데 왜 현재지? 뭐 꼬라지가? 얘기해줬는데도 모르겠어요. 왜요? 우리가 그때가 되면 휴식을 취해야만 한다고 제안합니다.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 여기 슈드가 생겼다는 거. 네? 배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시제를 보고 뭘 했죠? 미래 완료 진행형이 있습니다. 동사 덩어리 제일 길죠. We will have been driving.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게 어떻게 운전하는 거냐. 여기가 현재인데 이렇게 시간에 모적으로,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운전하고 이 순간도 뭐 하고 있을 거야? 운전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운전하는 게 되는 거죠.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 지나 미래 9시가 될 때까지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운전하고 그 순간 9시가 되었을 때도 운전하고 있는 중일 테니까. 응? 그래서 뭐 뭐를 다 오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면 will have been driving이라고. 그 다음에 please stay in your seats while the plane 뭐죠? 뭔 얘기 하고 싶은? 그러니까 지금 시제 문제는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이 문장이 얘기하고 싶은 의도, 그걸 번역이나 뭐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번역 능력, 해석 능력이 필요하고, 아,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시제를 써야 되겠구나라고 영어를 쓰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능력. 왜? 시제는 우리나라 시제하고 영어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됐습니까? 내가 얘를 그냥 설명 안 하고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아,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이 행동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니까, 아, 선생님이 니들한테 전부 다 하나의 트리거를 심어놨어. 니들은 이런 그림이 그리면, 이런 덩어리적 그림이 그려지면 자동으로 뭐, have 플러스 pp가 떠오르게 내가 만들어 놨단 말이야.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 아, 진행이구나. 그래서 미래 완료 진행이라고. 그니까 그 다음에 플레이스 뭐 일단 이거 아까 읽었는데 뭔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 이번엔. 자리에 앉아 있으래죠. 그렇죠? while 나왔다고 했지. 뭐 while 뭐 저기 뭐. 뭔 얘기 하는 거야? 뭐 비행기 나와. 스틸 나오고. 그렇죠? 비행기가 움직이는 동안 뭐 하세요?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렇죠? 비행기가 움직이는 동안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이거 있죠. 그렇잖아. 그래서 비행기가 움직이는 동안 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렇죠? 방아쇠 당겨졌습니까? 응? 아직 안 당겨졌어요? 얘도 틀렸죠, 지금. 이 느낌에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while it is still moving. Please stay in your seat while the plane is still moving.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는요, 자리에 좀 앉아 계셔야 돼요. 서서 설치지 말고, 마이크 들고 막, 소주병 들고, 노래 부르고 있지 말고. 됐습니까? Please stay in your seat while the plane is still moving. 움직이는 동안 좀 이렇게 해라. 이런 느낌 뭐라고 진행형? 이런 느낌 뭐? 단순 시제,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명령문이니까 단순 현재가 됐고요. 됐습니까?
다음에 I know why the school is so quiet. The students 어쩌고저쩌고 test now. 누가 언제 뭐 한대요? 그렇죠. 학교가 지금 어떤 이유? 그렇죠. 난 지금 학교가 조용한 이유를 알아. 그럼 학생들이 지금 시험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The students are taking a test now. 아, 문법 되게 쉽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I didn't laugh at the joke because 뭐뭐뭐 it at the last meeting. 내가 언제 뭐 했대요? 과거에 안 웃었죠. 뭐를 듣고서는. 그렇죠. 그 농담 듣고 과거에 안 웃었대요. 왜? 내가 그 농담을 언제 미팅에서 뭐 했었었기 때문에 들었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안 웃었던 게 과거니까 들었던 건한 단계 과거죠. 대과거. 그 다음에 여기에 우즈씨죠. 우즈씨께서 거기에서 50년 동안 뭐 했다며 일을 했다는 얘기를 한 거죠. When he finally retired, 그가 언제 뭐 했을 때? 그렇죠. 은퇴했을 때. 몇 년도에? 이렇게 그림 그려보면 여기 현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일어난 행동은 뭐예요? 그렇죠. 이게 2005년이고, 리타이어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50년 동안 일한 건 이렇게 일한 거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지금 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아니고 뭐? 과거 완료. 됐습니까? 예. 그 다음 계속해서 자랑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몇년 동안 문법을 배웠나요? 4년 같은 소리 하고 있니? 3년 같은 소리 하고 있니? 5, 6년 안 배웠나요? 초등학교 내용 안 배웠어? 그전엔 영어 안 배웠어요? 그걸 문법이라고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다뭐 어떤 형태로든 다 문법 안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말하는 방법인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해석이 다 있습니다. 해석이 다 있는 대신에 빈칸이 좀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뭐 무슨 느낌인지는 딱 보고 뭐 맞추는 거죠. 네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엔 나는 태국에 있을 거야,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이란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By the time you get the this letter, by the time you get this letter, I will be in Don 아니고 I will be in Thailand. By the time you get this letter, 아까랑 순서 비슷하네. 그쵸?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will you be in Thailand? 너 언제 태국에 있을 건데? By the time you get this letter.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것도 나온 거죠. 맞습니까? 네, 선생님, 나 이거 뭐 I will have been은 안 됩니까? I will have been in Thailand. 오케이. 여기 뭐 했어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 아까도 얘기했죠. When이라며. 훅이잖아. 맞습니까? 안 되죠. 미래 단순 시제가 와야죠. 덩어리 시제 못 오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번에 그녀는 항상 한밤중에 아 씨, 그냥 그 밤마다 빨래하고 씨. 좀 됐습니까? 이거 왜써 있는지 알죠? 그렇죠. 그러면 she laundry 됐습니까? She is always doing laundry 하면 되겠죠. She is always doing laundry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middle of the night. 세대 차이가. 세대 차이. 네대 맞을래? 뭔가? 그러면 네가 이제 한대 많아지네. 그쵸? 됐습니까? 너는 몇대 맞고 싶다고? 네 대? 한대 적어지네. 오케이. Complaining 하는 어조죠. 오케이. 뭐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쵸? 원래는 이와 같은 빈도 부사는 무슨 시제라고 쓰이는 게 정상이다. 단순 시제와 쓰이는 것이 정상이다. 단순 현재, 단순 과거. 하지만 이렇게 진행형을 하면 현재의 complaining은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칼질이네요. 누구는? 나는 언제 사만다와 헤어진 이후에 어찌 처음으로 뭐하러 갔다? 됐습니까? 데이트를 하러 간게딱 봐도 무슨 시제야? 과거죠. 그러면 헤어지기 전에 데이트하러 갔어? 헤어지고 나서 데이트하러 갔어? 그럼 헤어진 건 과거보다 더 과거네. 뭐그 얘기 하는 거지. 못해. 그래서 뭐예요? I went on a date first time. First time. 누가 뭐한 이후로? Since I had broken up with Samantha. 뭐겠죠? 사만다. 예, 헤드 브로크업 했답니다. 왜 될까요, 근데? 헤드 브로큰업 윗 세만다 했대고, 그 다음에 브로크업 윗 세만다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시스 때문이다? 시스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헤드 브로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브로크해야죠. 헤드 브로큰 하면 안 됩니다. 헤드 브로큰하면 안 돼요? 예. 왜안 되지? 자, since 뒤에는 무슨 시제 써야 된다? 단순 시제 써야 된다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뭐할때 배웠어? 무슨 시제 배우면서 같이 배웠더라? 현재 완료 시제 배우면서 배웠죠. 됐습니까? Since the end 단순 시제입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How long? 지난 10년 동안 누가 어찌 뭐했다? 한순간 발전한 거야? 쭉 발전한 거야? 쭉이죠. 그러면 더 Korean economy has developed. 일단 developed 어찌 enormously over the past decade. 아, over the past decade. 그래서 decade의 뜻이 뭐다? 10년. past가 지난. over the past decade. Over the past decade. 이거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읽기에 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대표적인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그렇습니까? For 10, 그죠? 뭐, for 10 years, 뭐 이런 거 이제 중학교 때 하다가 이제 for 10 years 대신에 좀더 고급스러운 표현. Over the past decade. 이런 것도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겠죠. 그다음 계속해서 언제까지? 누구는? 누구에게도 무엇을 돈을 빌려본 적이 없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So far. So far. We haven't borrowed money from anyone. 그니까 뭐 이거 4번하고 똑같은 얘기 하고 있네요. 그니까 so far 대신 쓸수 있는 게 뭘까? Until now. 그니까 Until now we haven't borrowed money from anyone. So far we haven't borrowed. Okay. 다음 가볼까요? 오케이,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그들은 만약 어떻다면 만약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을 하지 요청하지 않는다면 뭐 안에 끊길 수 있는 하나의 무슨 절이죠. 누구는 누구에게 뭐할 것이다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They will not get in touch with you. Get in touch with, 이거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They will not, 줄여서 뭐, they won't get in touch with you unless you ask them to do so. 그니까,
우리가 문법할 때는 뭘 배웠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했죠. 예를 보고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조건절. 그렇죠, 시간과 조건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렇습니까? 그거 하면 됐던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수능 문법. 빨리 와. 다행이다. 그래, 내 세계를 찝은 이유가 있죠. 저. 너를 기준으로 해서. 내고 듀레이션을 측정한 거죠. 한 개는 너무 부족한 거고. 한 개 놓으면 좀 이따 뭐야, 우리 민수가 다 따로 흩어진 상태로 들고 다니고. 이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거. 야, 이거 봐. 수능에 뭐가 나왔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와 과거 부사구. 그러니까 현재 완료와 과거 부사구. 쓸데없는 말 말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에 대한 얘기죠. when에 대한 대답은 when에 대한 대답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뭐 since에 대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의 시제.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이게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they have been busy since yesterday 해야 되는데 they have been busy yesterday. 이거 중학교 문제입니다. 이거 그렇죠. 중학교 문제인데 고등학교 때도 나와요. 아직도 몰라 가지고. 뭔가 그들은 덩어리적으로 바빴다 그래놓고 갑자기 뭐 하고 있어? 어제. 네. 안 된단 말이죠. 어제부터 지금까지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if you will do that again, 만약 네가 그걸 또 한다면 또 할 거라면 난 널 때릴 거야. 해석 잘합니다. 만약 네가 또 할 거라면 난 널 때릴 거야. 도대체 어디가 잘못했지? 만약 라면엔 뭐 넣지 마. 됐습니까? 만약 라면엔 will 넣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이건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전부 다 트리거 심어놨던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밟으면 뻥 터져야 되는데 불발되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딱 내놓으면 이런 문제 딱 보는 순간 폭발해야죠. 치면서 내 연습 시기였잖아. 학교 선생님들 이런 문제 내면 뭐하라고? 시험 치다가 책상을 탁 치면서 어, 불나무샤 이런 문제 왜 냈어? 그니까 학생 과장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 좀 하면 되죠. 그니까 우리 학원 영어 선생님 이렇게 시켰었어요. 그래서 어, 선생님 좀 세뇌당한 것 같아. 머릿속에 막 트리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밟으면 뻥뻥 터져요. 저 좀 말려주세요. 다리가 날라가요. 시험 치다 갑자기 옆에 있는데 막 때리고 막 성질 난다면 막. 진짜 할 생각인가? 상상하고 있나? 한번 해봐야지. 막 무슨. 하라 그랬단 말이야. 전쟁의 피. 여러분들 이제 여기 전쟁터잖아요. 여기 전쟁터에서 이제 돌아온 군인들이 막 트라우마에 막 시달리잖아. 어떤 사람이 마냥 라면 막 끓이고 있는데 위를 막 넣고 있어. 막 뒤집고 난리 나는 거야. 왜 여기다 라면 위를 넣고 있어? 막 이러면서 미친 거냐? 걔가 그러죠. 이건 if가 써 있기도 한데 이건 인지 아닌지인데 인지 아닌지 라면에 위를 들어갈 수 있잖아. 이런 얘기 하면 되겠죠. 미안. 라면을 불러야겠어. 만약 그가 올 것인지, 나는 모른다. 뭐 그가 올 것인지 아닌지 이런 거죠. I don't know if he will come or not.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것도 또 갖고 라면 끓이는데 뒤집지 마시고요. 앞으로 라면을 먹으면 되겠어. 현재 완료는 명백한 과거를 뭐 명백한 과거를 나타낸 부사라고 했는데 그냥 뭐에 대한 대답. 언제라는 질문과 함께 놀면 안 돼라는 얘기죠.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걸 뭐 덩어리랬죠. 덩어리죠. How long이라고 했습니다. How long이나 how many times. 그렇습니다. 이기 때문에 한 시점을 나타내는 말과 could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난 since로 과거를 나타낼 때 과거의 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통 그러니까 since 뒤에 since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데 접속사일 때는 since가 접속사를 쓰일 때는 무슨 시제? 단순 시제를 써야 된다. 심지어 아까 봤지? Since he had broken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시간이나 조건의 밀도 뭐 미래일도 현재로 한다. 그 다음에 뭐 미래와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시제나 조건에 보다 현재 시제는 된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I have visited Japan when I was a child.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돼? 그렇죠. 나는 일본을 방문했어. 언제?
그렇죠. When did you visit Japan? When did you visit Japan? When I was a child. 그다음에 when he will come here tomorrow, I will tell him the truth. When he come here tomorrow, I will tell him the truth.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가 여기 올 때, 올때 나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줄 거야. 그다음에 the bridge has been built in 2005. 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그 다리는 2005년도에 건설됐다.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The bridge built. 다리가 건설했다. 그렇구나. The bridge was built in 2005. 2005년도에 건설됐습니다. I will forgive him if he apologizes for his behavior. 나는 그를 뭐할 거다? If he apologizes for his behavior. 만약 그가 그의 행동에 대해서 뭐 한다면, 사과한다면, 어떻게 고쳤어야 됩니까? 그쵸, 안 고쳐도 되죠. 틀릴 데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풀이했는 것 중에 한 개가 틀린 게 있죠. 너무 지나가고, 내가 나쁘습니다. 맞네. 디즈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가 되지 않나 그랬어. He come? 너 이 앞에 뭐 suggest 뭐 이런 거 있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왔었단 말이죠. 어색한 거. 그러니까 알아요. 뭐 이런 얘기 하면 되겠죠. 이게 뭔 뜻인지. 그쵸. 그 다음에 프로모트. 프로모트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죠. 아, 프로모트 했잖아요. 그쵸. 예, 뭐 이런 얘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하면 되겠죠? Participate. 이런 얘기 하면 되겠죠? 뭐 이런 얘기 하면 되겠죠? 패티시 아니고요. 패티시가 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포머가 뭔데? 너 문제 풀면서 이거 문제 풀면서 풀고 나서 이제 뭐 교선 안 했어요? 와, 너무하네. 어? 공부할 자세가 안 됐죠. 아니, 니네 고등학교 갈 자세 준비가 안 됐다. 1년 꿇어라. 아, 그렇다. 어? 어? 어휴. 이건 뭔데? 몰라요? 이건 뭔데? 어이구야. 이건 일단 뭔 뜻인데? 에헤이. 아이고. 이전이죠, 이전. Former U.S. President Jimmy Carter, who promotes Habitat for Humanity, has toured various countries since 1994. 오케이, 그래서 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서 얘는 문법이잖아. 얘에 대해서 얘 틀려서 맞았어. 왜? 이 문법 제목이 뭔데? 그냥 관계대명사입니까? 그게 다야? 그렇죠, 계속적으로 관계대명사죠. 만약에 이거를 틀리게 만들고 싶으면 어떡해요? that이나 이런 거 쓰면 되겠죠. that은 모르죠. 뭐로 바꿔 쓸수 있죠. 그니까, 근데 end he로 바꿨을 때는, 여기 끝난 다음에 end he promotes habitat for humanity. 뭐 이렇게 문장의 순서 좀 바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promote 뜻은 뭐예요? 촉진하다, 권장하다죠. 그래서 promotion이 뭐야? promotion. 홍보죠, 홍보. 판매 촉진 행사, 프로모션. 헤비타트는 뭐예요, 헤비타트? 거주지죠, 거주지. 휴머니티는? 인간, 인류, 사람. 어떤 느낌이야? 포근한 느낌의 인간, 인류. 인간의, 인류의, 뭐 이런 뜻이죠. various가 뭔데? 다양한. participate가 뭔데?
참가하다 같은 말 가르쳐줬어. 뭐 participate를 읽기 할때 분명히 내가 들으면서 take part in 기억나나요? join in participate in take part in join in 참가하다 참여하다. 그 다음에 homeless people 줄여서 뭐? 아 다른 표현 뭐? The homeless. 그 다음에 이거 위치에 대한 얘기 계속적으로 관계대명사죠. 그 다음에 왜 are가 아니고 is야? 프로그램이 단수 선행명 선행사니까 누가? 예, 얘 날려버릴 수 있다. 만약에 뭐가 없다면, 컴마가 없다면, 됐습니까? 컴마가 있어서 날려버릴 수는 없고요. 계속적이기 때문에. 그럼 위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nd it is named after him, the Jimmy Carter Work Project 2001. 예, 그래서 어떤 누가 뭐 했대요? Habitat for Humanity라는 캠페인을 홍보하고 다니는 전 대통령,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 국가를 돌아댕겼대죠. 투어 했대죠. 언제 이후로? 1994년부터 지금까지. 됐습니까? 이 글이 쓰인 지금까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게 안 틀린 이유는 얘가 대답해주죠. 됐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봤다고. 그다음에 얘안 틀린 이유 있고, 그다음에 In the summer of 2001, he has visited Asan, Korea. 그렇죠? 그래서 2001년 여름에 그는 뭐 했대요? 아산을 방문, 한국에 있는 아산이라는 동물을 방문했대죠. 왜? House building project에 participate in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낸 투부정사 부사적법이죠. 참가하기 위해서. 3번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누가 대답해줍니까? 얘가 틀렸다는 건? 맞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 2001년 여름에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된다? He visited 아산. 그러니까 구체적 시점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 문제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It was part is 뭐 해봤어? Of the house building project 어디에서 하는? 아산에서 하는, 한국 아산에서 하는 집 짓기 프로젝트는 뭐였다? 일부였죠. 뭐에? Habitat for Humanity International Campaign의, 그니까, 국제 캠페인이죠. 그래서 뭐, 인류를 위한, 사람을 위해, 사람들, 그니까,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지어주는 캠페인의 일부였단 말이에요. To build, 투부정사의 명형부, 형이죠. 그니까, 캠페인을 꾸며주고 있죠. 캠페인은 캠페인인데 어떤 캠페인? 건 지어주기 위한 뭐를 지어주냐? 헤비타츠를 누구를 위해? Homeless people을 위해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건설해주는 캠페인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미 커터 walked along 함께 일을 했대네요. 누구랑 같이? 왜 때문에?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이름 지어줬죠. 팩트죠. 그를 따라서 지미 카터를 따라서 뭐라고? The Jimmy Carter Work Project 2001. 반갑죠? 그렇죠. 미리 와서 이런 유형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 계속해서 내 머리를 쓰는 중이라서요. 내 머리. 이 파일이 커서 몇 페이지짜리야? 210페이지짜리 불러 올래니까 시간 좀 걸리겠죠 뭐. 예, 그래서 시제와 시제와 뭐 실제 시간 실제 시간 됐습니까? 텐스와 타임에 비교합니다. Beyond grammar 문법을 넘어서 시제란 어떤 동작을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시간 관계를 나타낸 것을 말하는데 시제를 공부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문법상의 시제와 실제 생활의 시간 어떤 그 동작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뭔 소리야? 예를 들어 현재 시제는 현재형의 동사를 쓰더라도 현재 하는 게 아니고 팩트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습니까? 저 학생입니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해요? I go to school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내가 지금 학교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What a boy is at 100. What a boy is 100 degrees Celsius. 그쵸. 이거 또 해줘야 돼? 아, 저. 이게 도죠, 도.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 팩트죠, 팩트. 지금 물이 끓는다. 현재 시작. 아, 현재 물이 끓는구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I always does up in math class. 난 수학 시간에 항상 존다. 뭡니까 이거? 해빗이죠. 지금 졸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he exam starts at 5 tomorrow.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언제 찍혀? 미래 찍히죠. 하지만 뭐로 할 수 있다? 오케이. 뭐기 때문에? 상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정된 시간표 상에 있는 것은 현재로 미래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현재형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했습니다. 뭐. 그렇습니까? 뭐? 아, 그런가요? 네. 자, 계속해서, 숙제 55쪽부터. 내 기준 55. 이대로 보네. 오케이. 뭐가 보여요? 뭐가, 뭐, 안 보여? 오케이. 이건 아니 마시고요. 이게 몇이야? 챕터 유닛 11이구나. 오케이. 그래서 뭐에 대해서나 will, would, shall에 대한 거 배우고 문제 풉니다. 다음 빈칸에 will, would, 네? 뭐, 아 맞다 참. 지 혼자 신나게 달리고 있지. 걸으시죠. 아, 그래요. 이제 민수가 이제 고등학교 접고 가수가 될 꿈을 보고 있네. 이렇게 이제 발만 이렇게 한번 대본 거죠. 그렇죠? 한번 숙제를 느껴보자. 이걸 바로 발기 시작. 아, 됐습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1번 발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그래서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in Paris? 계속해서. Okay, 한번. I promise that I would visit her the next day. 4번. Hey, 5번. I won't allow you to leave. 오케이. 그래서 왜 1번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in Paris? 왜 shall 안 되고 왜 will 써야 됩니까? 팔이 얼마나 모르니까 shall 왜 안 되는데? shall 을 쓰면 누구의 의지가 느껴진다? 스피커의 의지가 느껴지는 조동사죠. 이거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shall이죠. 이건 지금 상대방의 뭘 묻고 있어? 상대방의 의지를 묻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shall을 쓰면 완전 이상하죠. You shall die가 뭔 뜻이야? You shall die. I will kill you죠. 그러니까 넌 죽어 마땅해.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만 된다는 것은 이 you shall die의 느낌은 내가 널 죽이겠다. 나의 의지가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shall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shall은 막 화자의 의지가 들어있는 그런 느낌으로써 사용되는 거다. 왜냐면 쉘은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보는데 쉘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2번. When I was child, I would climb the tree on the hill. 왜 우드를, 쉘은 안 돼? 왜 우드죠? 그쵸. 그렇다면, 우드 말고 될수 있는 건 뭐? used to 해놓고 얘 봐야죠. used to 쓸수 있어, 없어? 있죠. 동작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안 해. 여기에 내가 애였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I promised that I would visit her the next day. 이러고 있죠. 그니까, 이건 왜 should는 왜안 돼? 왜 would를 써야 돼요? 그런 거지. 저기 봤을 때는 자신의 너무 아프시다라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 오, should 쓰면 되겠네, 그쵸. should는 그거 뭔가 강제였어. 일단 해석,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이 이상해지고 1단계는 이걸 보고 무슨 문법이란다. 이거는 뭐의 무슨 화법? 이거 간접화법이자 간접화법. 어? 그럼 직접화법으로 바꿔봐. I promised 쉼표, 쌍따옴표. I will visit her the next day. I will visit her tomorrow. 너 next day는 뭐로 바꿔야 돼? tomorrow로 바꿔야지, 당연히. 그래서 내가 내일 그녀를 방문할게. 됐습니까? I shall visitor가 아니죠. I will visitor죠. 그래서 이건 간접화법이고, 그래서 얘를 보고 promised하고 would를 보고 뭐라 그래? 시제의 일치가 되는 거죠. 시제의. I will visit her tomorrow가 I would visit her the next day가 된걸 보고, 화법의 전환이라고 하고. 너무 시제의 일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he plant will die without water. 이게 왜 will이지? 왜 shall 쓰면 왜안 돼? 어떻게 되는데? 똑같은 얘기 아니야? The plant shall die without water는 뭔 뜻이야? 그 식물은 물 없이 죽어야만 돼. 저거 죽어야만 돼. 이런 뜻이잖아. You shall die하고 똑같잖아. 내가 널 죽이겠다 이거라니까 이건. shall을 쓰면. 됐습니까? 그래서 안 되죠. 그 다음에 I won't allow you to do this. 이거는 왜 would allow you to do this는 왜안 되지? 일단 뭐 의미는 달라지 좀 하나 뭐 그럼 우든트 하자. 우든트는 될까 안 될까? 왜안 되는데? 이 느낌표가 힌트지. 지금 말하는 사람이 뭐 부리고 있어? 고집 부리고 있죠. 고집. stubbornness죠. stubbornness. 예? 언제 고집이야? 현재의 고집이잖아. 그러니까 우드 이런 형태는 안 된단 말이죠. 난 네가 이 느낌이 어떻게 되냐? I won't allow you to do this. 나는 네가 그런 일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고집 기억 안 납니까? 기억나요? 진짜? 자, 예문에 뭐가 있었냐? 아씨, 메모리를 늘릴 수가 없네, 노트북이라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네, 이거. He won't listen to me, he just ignores me. 그건 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미치겠어. 그는 그냥 내 말을 무시해. 이거 뭐다? stubbornness죠, stubbornness. 고집. 그리고 he wouldn't listen to me, he just ignored me. 비교하고 있죠. 과거의 고집은 would나 wouldn't로 한다. 현재나 미래의 고집은 당연히 안 된다. Will you help me 돼? Will you help me 라는 표현 있습니까? Will you help me 라는 표현 있어 없어?
없죠, 그쵸. Will you help me?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쵸. 그쵸? Will you help me? 뭐, can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이런 거 없죠, 그쵸? 그때는 will과 would가 같죠. 왜?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얘는 왜 안 되냐. wouldn't가 왜 안 되냐. 고집이라서. 언제의 고집이라서? 현재의 고집이라서 안 된단 말이야. 네?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 오케이, 위니나 쉘스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모니카가 뭐라 그래요? What shall we do today? What shall we do today? 그랬어요? 그랬더니 레이첼이 뭐래요? The weather? It will be sunny and warm today. 그랬어? 그랬더니 로스가 뭐래요? Shall we just stay at home and watch it on NBA games? Probably without forecast. Shall we wrong again? Shall we wrong again? 그래서 look at the clouds. Look at the clouds. 그쵸? 그랬더니 It will be fun. 그래서, 네. 아멘. How much will it cost? I've just run out of money. 그랬더니 챈들러가 Don't worry about it. I will pay for you as usual. I will pay for you as usual. 그랬더니 레이첼이 그랬더니 로스가 No, if everyone is going, I guess I shall go too. I shall go to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쉘 쓴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그 왜 쉘 써야 되죠? 왜 아니고 What will we do today가 아니고 What shall we do today? 오케이, 그렇죠. 상대방의 의향을 묻고 있죠. 우리 뭐 해야 될까라고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고 있죠. What shall we do?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쉘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쉘은 상대방에게 뭐 보는 표현? 눈치 보는 표현이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요? 라고 계획을 묻거나 고집을 묻거나 이런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우리가 뭐 해야 될지를 물어보고 있는 눈치 표현이기 때문에 쉘을 쓴 거예요. 눈치 누가 상대방의 의향 줄여서 뭐? 눈치. 그러니까 눈치 볼 때 share 쓴다. 그러니까 shall I go there? 가 뭔 뜻이에요? Shall I go there? 제가 거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거기 갔으면 하고 바라는 걸까라고 묻는 게 shall I go there죠. 그러니까 그래서 what shall we do today? 모니카가 모든 아이 여기에 지금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아이에게 니들 뭐 하고 싶은데라고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니도 뭐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레이첼이 It would be nice to go out somewhere. The weather forecast says it will be sunny and warm today. 여기도 왜 will이에요? Okay. 그래서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추측하고 있죠. 추측. 됐습니까?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will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forecast가 뭐예요? 일기예보죠. 일기예보가 말하기를 그래서 오늘 좀 화창하고 따뜻할 거래. 그렇죠? 근데 로스가 shall we just stay at home and watch an NBA game? 이게 왜 shall이야? 권유다. 그렇죠. 이거 shall we? 그렇죠. let's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그리고 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라고 상대방들의 뭐 보고 있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죠. 우리 해야 되는 걸까라는 얘기지만 난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상대방이 눈치를 보고 있어요. Shall we just stay at home and watch an NBA game?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probably the forecast shall be wrong again. 그래서 왜 shall 써야 됩니까?
아마도 일기예보가 다시 한번더 틀려야만 돼. 이러고 있죠. 그렇죠. 틀려야만 돼. 뭘 봐? 그렇죠. 내가 틀리게 만들고 말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가 shall이 아니고 뭐예요? will이죠. 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will하고 똑같죠. It will be sunny and warm today. 근데 얘는 이렇게, 레이첼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지만, 로스는 뭐를 근거로 해서? 뭐 있는 미래 추측, 뭐 있는 미래 추측, 근거가 있는 미래 추측은 뭘 쓴다? will을 써야죠. 됐습니까? 예, shall을 쓰면, 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날씨는, 아니, 일기예보가 틀려야만 되는 거 아니야? 나 틀리게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예, 그랬더니, come on, Ross. 왜 이래, 로스야? 이러고 있죠. 나가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what about going to the amusement park? It will be fun. 그래서 제안하고 있는데 또, 이거하고 똑같죠. Shall we? What about? 맞죠? 또 상대방이 제안하고 있죠. Shall we go to the amusement park? 갈래? It will be fun. 여기 왜 will이야? 응? 그렇죠. 또 뭐하고 있어? 또 추측하고 있죠. 재밌어야만 돼. 당연히 재밌어야만 되는 거야! 가 아니고, 재밌을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hey, I'm in. 조이가 나도 끼겠어. How much will it cost? 왜 will it cost죠? 얼마나 들 거니? 라고 뭐 묻고 있습니까? 그냥 미래에 있는 일을 물어보고 있죠. 미래 팩트를. 지금 들어가는 입장권에 뭘 물어보고 있어? 가격 묻고 있죠. 입장권 가격은 당연히 뭐예요? 팩트죠. 얼마나 들 건데? 됐습니까? 미래 팩트 뭐 쓴다? 퓨처 팩트 뭐 쓴다? 위에 쓴다. 퓨처 팩트라는 용어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How much will it cost? 얼마 들 건데? I've just run out money 뭐예요? run out money. 돈이 다 돼가는 말이죠. 난 돈을 다 써버렸어. 그래서 챈들러가 Don't worry, buddy. buddy는 F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뭐죠? friend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드라마 대본이죠. 이 드라마 제목은 friends죠.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 그래서 뭐 친구야 걱정하지 마. I will pay for you as usual. 왜 will이죠? 오케이, 말하는 사람의 의지죠. 됐습니까? 내가 해줄게. offer to help라고 기억나십니까? offer to help. 내가 해줄게. 됐습니까? offer to help이기 때문에 will을 쓰고 있죠. as usual의 뜻은 평소처럼 내가 네돈 내줄게. 그래서 조이는 맨날 돈 꾸죠. 역사시처럼 내가 해줄게. offer to help죠. 이거는 여기는 미래 팩트고요. 이거는 offer to help입니다. offer to help는 위리 가야 할 때는 자리죠. 안 되죠. I shall pay for you as usual은 뭐 뜻이냐? I shall pay. 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한다라는 느낌이고요. 당연히 돈 내주는 게 당연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건 도움을 내가 해줄게가 아니고 당연한 거 내가 한다 이 느낌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렇습니까? 내가 해줄게, 나한테 고마워해라는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will을 넣는 거죠. 그렇습니까? I shall pay. 그러니까 이건 노예들이 하는 거죠. I shall serve you, master. 그렇습니까? 주인님, 제가 당연히 서빙해도 돈 서빙 봉사해드려야죠. I shall serve 이렇게 쓰는 거고 해줄게. offer to help라. offer to help. 그렇습니까? 해주겠다. So then, so 그렇다면 shall we leave Ross at home to watch TV alone? 우리가 뭐 해야만 될까? 로스를 집에 놔두고 뭐 하도록 혼자 TV 보도록 놔둬야 될까? 또 누워 보고 있어. 모두의 뭐를 구하고 있어? 모두의 동의를 구하는 눈치 보고 있죠. 그럼 로스는 집에서 혼자 TV 보게 놔둬야 되는 걸까? 이들 어떻게 생각하니? 상대방의 의견을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shall we죠, shall we 해야 되는 걸까? 그랬더니 now if everyone's going, 만약 모든 사람들이 간다면 I guess I will go to죠. 내가 뭐 해야 될 거다? 나도 가야 될 거다라고 나는 뭐 한다? 생각한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왜 will이에요?
추측이다. 그렇죠. 나의 의지죠. 그래서 어느 거하고 똑같은 윌이냐면 아까 의지 나왔던 거 같았어. 나오지는 않았네요. 얘랑 비슷하긴 합니다만 똑같진 않네요. Offer to help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말하는 사람의 의지죠. 그러니까 I will pay for you as usual 하고 I guess I will go to 하고 공통점은 있습니다. 전부 말하는 사람의 뭐다? 의지죠. 근데 자, 말하는 사람이 의지, 내가 하겠다라는 의지를 발휘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고,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고 말겠다, 나도 같이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의지죠. 그러니까 답지에 보면 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때 쉘을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눈치 볼때 쉘을 쓴다라고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그치? 그다음 이번에는 주어진 말과 shall, will, would를 사용해서 빈칸 완성해라라고 되어 있네요. 예, 1번 가볼까요? Shall I meet you as soon as you finish work? 좋고요. 그래서 2번. I shall stop eating candy from next week. 예,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He will open drink open? He will drink open glass of whiskey after dinner. He will drink open a glass of whiskey after dinner. 계속해서 You will get fat if you eat a lot of sweets. 오케이, 채점해 주세요. 한번 어쩔 건데. He often drink 으로 바꾼다. 야, he would often drink a glass of whiskey after dinner. 이렇게 한다. 오케이, 그래서 고친 거 기준으로 한개 틀렸네요. 이건 쉘이 아니고 윌인가? 왜? 왜 그런 느낌이 들었나요? 똑같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Shall I meet you as soon as you finish work?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네가 일을 끝마치자마자 뭐 만나야 되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상대방한테 뭐 보고 있어? 눈치 보고 있죠. 네 생각은 어떤데죠, 이거?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의향, 눈치,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shall I meet you죠. 그렇습니까? 그럼 I shall stop하고 I will stop 비교해 볼까요? I shall stop eating candy from next week. 내가 언제부터 다음 주부터 사탕 먹는 것을 shall을 쓰면 당연히 한다는 얘기죠. 난 당연히 다음 주부터 사탕 먹는 거 끝낼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말이고요. I will stop eating candy from next week. 그럼 어떤 느낌이야? 그렇죠. 결심이죠. 그럼 내용상 뭐가 어울려? 윌이죠. 말하는 사람의 의지죠. 그렇습니까? 내가 해야 돼. 의사 선생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뭐를 발휘해야 돼? 의지력을 발휘해야 돼. 그다음에 he would often drink a glass of whiskey after dinner. 그렇죠? 맞았죠. 왜 근데 우드를 써야 되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고. 뭐 때문에. 여기 자주란 말이 보이죠? 자주. 위를 넣으면 뭐가 돼? 자주 마실 것이다지, 그치? 자주 마실 것이다, 자주 마시곤 했었다. 뭐가 어울려? 그렇죠. 그게 어울리죠. 이 문제에 우드가 쓰일 수밖에 없는 건 누구 때문이야? 오픈 때문이야. 됐습니까? 자주 마실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자주 마시곤 했었다는 말이 잘 되죠. 그쵸? 과거의 습관이죠, 이거. 자주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
쓴가? 아, 우드로 쓴 거가 다 했어. 오픈이 그 느낌입니다. 자주 학원에서도. 그럼 4번은 맨날 보던 그거죠. You get fat. 넌 살찌게 될 거야. 그 다음 조건문의 현재 시제. 내가 많은 뭐, 단 것을 못 굶는다면 will 써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C입니다. 다음에서 어법적으로 틀린 것을 고치고 틀린 곳이 없으면 동굴뱅이 해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They told me that they probably won't come. 어디를 어떻게 고치면 됩니까? 원트를 뭐로 고친다? 우드 컴으로 고친다? 우드는 틀 것 같은데? 낫은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드라고 안 했어요? 우드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I'm tired tonight. Will we just stay at home? 어떻게 고쳐야 될까? Shall we just stay at home입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s no use talking to Jimmy. He wouldn't understand. 어떻게 고쳐야 돼요? 안 고쳤다. You understand 해야 된다. 그대로 놔둬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hall you come with me? 어떻게 고쳐야 돼요? 맞는 것 같다. Will you come with me 해야 됩니까? Will you come with me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Natural rubber shall stretch easily when pulled.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Shall을 will로 고친다. 일로 고친다. 됐나요? 응? 5번 안 고쳐도 된다. 그대로다. 고등학교 영어하고 중학교 영어하고 뭐가 제일 큰 차이라 그랬죠? 뭐 어휘 얘기했고 또 다음에 또 뭐 어휘 얘기, 단어 얘기했고 또 갑자기 뉘앙스라 했죠. 뉘앙스. 요만큼 뜻이 다른 걸 뉘앙스라고 합니다. 야, 너 참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너 참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이 차이죠. 알겠습니까? 그럼 보겠습니다. The, they told me that probably, that they probably won't come. 당연히 wouldn't를 고쳐야 되겠죠? 뭐, 이거는 중학교 때 문법입니다. 시제일시죠. 알겠습니까? I'm tired tonight. Shall we just stay at home? 자, 내가 지금 어떻대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 나가기로 약속을 했죠. 네. 근데 피곤해서 나이가 싫어서 상대방이 뭐 보고 있어? 눈치 보고 있죠. 됐습니다. 오늘 집에 좀 있지 않을래? 이 말이죠. Shall we? 우리 하지 않을래? 3번. It's no use talking to Jimmy. He wouldn't understand. 이 일단 무슨 뜻이야? 그것을 지미에게 말하는 것은 지미한테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미한테 말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럼 왜 wouldn't로 고쳐야 됩니까? 우드도 추측이 된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도 그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곳이 없죠. 그 다음에 4번 Shall you come with me? 왜 Shall you come with me죠? 왜 Shall you come with me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상대방한테 뭔가를 뭐하고 있습니까? 요청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Will you come with me? 해야 되겠죠. 나랑 같이 갈 거니? 됐습니까? Request 하고 있죠. 나랑 같이 갈래? Will 대신 쓸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더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인가? Can you come with me? 되고 Would you come with me? Could you come with me? 어, 그거 되네. 그 다음에 Natural Rubber가 뭔데? 그렇죠. 자연성 구문은 shall stretch easily when pulled. When they, what shall 그대로 됩니까? 네. 뭔 뜻인데?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야죠 이거. 그렇습니까? 천연 구문은 당겨졌을 때 뭐, when it is가 생겼죠. When it is pulled. 당겨졌을 때 쉽게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천연 구문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이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쉘이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 D. 빈칸에 알맞은 걸 어쩌고 저쩌고 해라. 준비됐나요? I'm really angry with Ken. I will not meet him again.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예, 말하는 사람의 stubbornness죠. 고집이죠. 그렇죠. 의지죠. 정말 화나서 안 만날 테다. 안 만날 테다죠. 뭐뭐 할 테다는 고집이죠. 의지죠. 그 다음에 Let's finish the job now. 그 일을 당장 끝내세요. 지금 It will take long. 오래 걸릴 거다. 당연히 want죠. 당장 끝내자. 오래 걸릴 거야. 당장 끝내자. 얼마 안 걸릴 거야. 어느 게 자연스럽습니까? 그쵸. 당장 지금 끝내자. 얼마 안 걸릴 거야. 지금 끝내자. 오래 걸릴 거야. 모르게 뉘앙스상 어울려요. 오래 안 걸릴 거야. 당 지금 끝내자. 됐습니까? 원테크죠. 뭐 하고 있습니까? 게싱하고 추측하고 있죠. 원테크 롱. 한번 It's Mike's birthday tomorrow. 내일 마이크의 생일이래요. 그러면 뭐 그렇죠. 이거 많이 했던 거죠. Shall we have a surprise party for him? 눈치 보고 있죠. 해야 되는 건가? 오케이. 그다음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영장 완성해라. 언제쯤 다시 전화 드릴까요? When shall I call back? 이라고 상대방의 뭐 보고 있어? 눈치 보고 있죠. 상대방의 의향이 궁금한 거죠. When shall I call back? When will I call back은 뭐 뜻일까? When will I call back? 어떤 느낌일까? 언제 할까? 이건 똑같지 않나? 그거 상대방한테 무시한 거 아니야? When will I call back은 뭐 뜻이게? 내가 언제 전화할 거게? 맞춰봐라. 이 느낌이죠. 맞습니까? 추측하란 말, 게싱 해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나는 점사 복사기 처벌을 할 시 뭐 뻔하네요. After lunch, I have tea with Kevin. 그니까 뭐 맨날 했던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왜 때문에 뭐 할 것이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니까 뭐 we will do our best to win this game. 이 느낌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Discard change. Discard가 뭐지? Discord는 뭔데? 버리다죠. 버리다. 저장 안 하시겠습니다. 저장 안 해야 돼. 애들 다음번에 프린트 할 때 이 시뻘건 거 막 적혀 있는 거 프린트해주라고. 내가 주. 뭐예요, 선생?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요. 누가 이렇게 낙서했어요? 중고책이에요. 뭐. Okay, we'll share 중 알맞은 것을 쓰답니다. Okay, 그래서 가볼까요? 1번 뭐죠? 그 보자. What time shall we make it?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계속해서 2번 가볼까요? If you are too busy to go there, I will go instead. I go instead 해야 될 것 같다. 내 머리가 딸려서요. 머리요? If you are too busy to go there, I will go instead. 3번 뭡니까? Would you like to have some tea or coffee? Would you like to have some tea or coffee? Okay, 4번. I would crave for exams in my school days. I would crave for exams in my school days. 5번 뭡니까? The weather is beautiful. Let's go on a picnic, shall we? The weather is beautiful. Let's go on a picnic, shall we? 하셨고요. 그래서 he promised that he would buy his own bicycle, but he didn't keep his promise. 아, 뭐든요. 오케이. 그래서 1번. 쉐, 왜 쉐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해놓고 몇시 만날 수 있겠냐라고 상대방의 대답, 상대방의 의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왜 위리예요? 이 위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오퍼 투 헬프라 그러죠? 해줄게 줘. 내가 대신 가줄게. 오퍼 투 헬프니까 위리죠 이거. 그 다음에 뭐 would you like to have some, 이거는 뭐 do you want 죠 would like는 do you want 하고 같다기 때문에 would you like 고요 I would cram for exams in my school day. cram for가 뭐예요? cram for 벼락치기죠. 그래서 내가 학창시절에는 민수처럼 벼락치기 학원 했었다. 중학교 때까지는 잘 통했는데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하니까 망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파이팅. 그러니까 The weather is beautiful. 날씨가 끝내주고 Let's go on a picnic, shall we? 이거 뭐 할 때 배웠던 거더라. 부가의 부분 Let's의 부가의 부분 붙일 수 있는데 그건 뭐다? Shall we? 우리 소풍 가자. Shall we go on a picnic? 이 생각됐기 때문이죠. 당연히 상대방의 의향이고요. 그 다음에 He promised that he would buy his son a bicycle. 이건 시제 일치죠. 그러니까 사주기로 했는데 약속 안 지켰죠. 그러니까 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많이 당해봤잖아요. 아닌가요? 나 약속 꼭 지켜. 아닌데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 When he was young, he would often go to the movies. 그 다음 B. Jim 가볼까요? Jim told us that he would attend the conference 뭔지 다 알죠, 그쵸? 그래서 A 가볼까요? Don't worry about him. I'm sure he will be alright. 하셨고요. 그래서 If you can tell him that I will do it for you. I will do it for you. 그 다음 Can I see you for a minute? I will not be alone. It will not 이겠지. It will not take long. 그래서 모니카 is so angry that she will not even talk to me. 그다음 he is very stubborn. But he shall sign the contract soon. I will make him do it. He shall sign the contract soon. I will make him do it. 그래서 shall I send this file by messenger or by email? Shall I send this file by messenger or by email?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ould 이제 바꿔서 여기 왜 would예요? 왜 이거죠? 여기 would 없는 것 같은데 왜 would입니까? 그 오픈 어렵게 간다 그래. 지금은 하지 않는 과거 습관이니까 이 우드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 우드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럼 used to로 바꿔봐. He. 그렇죠. He often used to go to the movies. 하면 되겠죠. 그니까. 자, 왜, 그 다음에 왜 여기 우드야? 시제일치죠. 컨퍼런스가 뭔데? 회의죠. 어텐드가 뭔데? 에이, 어텐드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어텐드 뜻은 뭐다? 어디에 참석하다. 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냥 참석하다 아니라고 그랬죠. 왜 그랬죠? 왜 어디에 참석하다죠? Attend at the conference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뭔가 그런 얘기 했죠?
같이 떠오르는 애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동시에 떠오르는 몇개 없나요? 엉뚱한 게 떠올랐고요. 그 어텐드의 동의, 어텐드의 동의어를 말하고 싶은데, 어텐드의 동의어는 뭐다? 프레젠트 동사는 아니고 be present at이죠, 그렇죠? be present at attend. 또 어텐드 뒤에 at이 오면 안 된다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뭔데? join in the meeting. 아까 take part in the 맞아, participate in 할때 join in 했는데요. marry me. 또 discuss the problem. 응? discuss가 뭔데? 토론하다. discuss about 하면 안 된다고. 아, 그래서 몇번 해야 될까? 잠깐만. 응? 네? 그 외에도 비짓이라든지 그거 있잖아. 그거? 그다음에 계속해서 에이, 왜 위리야? Don't worry about him. I'm sure he will write. 추측이죠. 게스이죠. 됐습니까? 그에 대한 걱정하지 마. 나는 그가 I'm sure he will be alright. 이거 딴 걸로 바꿀 수 있지 않나 이거 혹시? I'm sure he will be alright. 뭐로 바꿀 수 있죠? 뭐로 바꿀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쳤는데. 뭐로 바꿀 수 있죠? 아하! 같은 소리 하고 있고. 뭐, 그것도 되겠지만, 그거 말고, 내가 왜 I'm sure에다가 밑줄 꺼놨어? 동그라미 쳐놨어. I'm sure he will be alright. 뭐? He must be alright 아닐까요, 혹시? 응? 응?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는 왜 위리야? 아, 추측이다. If you can't tell him that, I will do it for you. Offer to help죠, 이거. 어?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나한테 고마워해라. 내가 해줄게. 나한테 고마워해라니까 위리죠. 그 다음에 Can I see you from here? It won't take long은 뭐예요? Where will you? Where will I see you? 추측이죠. Guessing이죠. 오래 안 걸릴 것이다. 됐습니까? 나 Monica is so angry that he will not take even talk to me. 이거 왜 will not이에요? 고집이죠. 고집이 영어로 뭘까? 스터버니스 요소 고집 스터버니스 테다도 테다 안 하려고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죠. 난 너랑 말안할 테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He's very stubborn. 그건 어떻대요? 그럼 매우 고집이 세대죠. But he shall sign the contract soon. I will make him. 왜 shall이죠? 유쉘 다이의 그 쉘이잖아. 내가 하도록 만들겠다죠. 말하는 사람의 의지죠, 이건. 화자의 의지죠, 이건. He shall sign the contract soon. Speaker's will이죠, speaker's 의지. 말하는 사람의 의지죠. 근데 그게 I가 주어가 아닐 때뭐 쓴다? 다른 사람이 주어일 때는 쉘을 쓴단 말이에요. 아까 설명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요. 됐습니까? 다른 사람이 I가 주어가 아닌 걸 썼는데 내가 하게 만들다 할 때는 쉘을 쓴다 그 설명이었어요. 됐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아 여기 있잖아. I will make him do it. 됐습니까? 내가 하도록 만들어. 컨트랙트가 뭐지? 계약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all I send this via by message or by email? 라고 상대방에게 눈치 보고 있죠. 됐습니까? 어느 걸로 보내야 될까요? 메신저로 뭐 카톡 보내야 될까요? 메일로 보내야 될까요?
맞습니까? 자, 계속해서 C.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좀 곤치주의소라는 문장. 그래서 1번 가볼까요? He? He said that he wouldn't eat candy, but he ate a pack of candy this morning.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 계속 2번. This restaurant is not very good. Shall we go to another place? Shall we go to another place?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한번 Do you want to go shopping or that will be fun? That will be fun. Would be fun 됩니까? 똑같다? 그럼 계속해서 그럼 틀린 곳이 없단 말입니까? 네. 예, 그럼 계속해서 4번 Will you close the door for me? 해야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He said 누가 풀었냐면 얘가 했으니까 네가 왜 wouldn't로 해야 되죠? He said that he wouldn't eat candy but he CH로 그 다음에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 맞다 왜 그래야 되죠? 저거 요청? 눈치 줘 상대방의 의향이죠 우리 딴 데 가야 될까? 네 생각은 어때? 이거죠? 네. 그니까, 그 다음에, 이거, 일단,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하면? 위를 한다. 왜 그래야 되죠? 여기서 보인다. 그쵸? possibility죠, 이거, 그쵸? 가능성이죠? 가능성을 추측하고 있죠? 그니까, will과 would 둘 다 되죠? 응? 재밌을 거야. will도 되고, 뭐, would도 되고, 뭐도 됩니까? made, must가 됩니까? that may be fun. that would be fun. 예? 됐습니까? possibility니까 이 세 종류가 되죠. It will be fun, it will be fun, it may be fun. 물론 뭔가 좀 어떤 추측의 강도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추측할 때 다 쓸 수 있는 거죠. 추측이니까 다 되는 거죠. 미래, 어 이상하게 선생님 현재나 미래의 일을 추측하는데 왜 웃습니까? 이 will입니다 하면 안 된다고. 재밌는데 will보다는 약간 뭐 조금 뭐 한 발 빼는 느낌이긴 한데 재밌을 거야. 그 다음에 왜 일단 will you close the door for me 하면 됩니까? 네. 왜? 그니까 이거 말고 뭐 되죠? would you, could you, can you죠? 그니까 만약에 일단 네 가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 will, would, shall, do 하나를 쓰래요 오케이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동화를 좋아하기 마련이지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Children will like those fairy tales. 뭐뭐 하기 마련이지. 뭐뭐 하기 마련이지.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 오늘 밤에 어떤 영화 볼까? Shall we see tonight? See tonight. 맞다. 그다음 우리 비밀번호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 I would like to change my password. What should I do? 그렇죠. I would like. Would like 네. I would like to change. My password. What should I do?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운 건 이거죠. 뭐뭐 하기 마련이다 할 때 뭐 쓴다? Will 쓴다. Shouldn't we like? 그러니까 It is natural that이라 했어 이거. 자 이건 뭐다? 뭐의 will이다? Natural. It is natural that children like those fairy tales 하고 같은 표현이다. Natural의 will이다. 됐습니다. It is natural that children like those fairy tales. 그 다음에 뭐 오늘만 뭐 상대방의 의향을 묻고 있죠. 눈치 보고 있죠. 어느 영화 봐야 될까요?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싶다. 오늘 like to 두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단편적인 문제를 통해서 아 얘는 이럴 때 쓰는구나 얘는 이럴 때 쓰는구나 라는 것을 익혀봤고요. 실제적인 문제에서 실제 학교 시험 문제라든지 뭐 수능에서는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보통 학교 내신 반영되는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Okay, when choosing between two products, would you care if one costs $9.25 and the other costs $9.24? Most consumers won't worry about a single penny, but if the two prices are $9.99 and $10, chances are they will. That's because our brains tell us that one product costs $9 and the other costs $10. 그래서 일단 뭐 궁금한 거는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뭐 이에 대한 얘기 좀 해달라. 그 다음에 왜 would you care를 써야 되느냐 라는 얘기. 그 다음에 if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왜 코스트냐 라는 얘기. 오, 코스트 꼬라지 왜 이렇게 생겼냐. 그 다음에 want to worry에 대한 얘기 뭐 이거 좀 배웠으니까 single penny. 그 다음에 but if the two prices are 저거 chances are they will이 뭔 뜻이냐라는 거. chances are they will. 그 다음 이거 해석 어떻게 할 거냐 말고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Chances are they will이 뭐 그냥 대충 막 추측한 대로 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막혀갖고 시간 잡아먹는 표현이기 때문에 읽기 뭐야 시험 칠 때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고 붙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이제 빨리 할 줄 알아야 되겠다. 빨리 처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That's because our brains tells us that one product costs. 이번에는 왜 costs냐? 왜 꼬라지가 이번에 이렇게 되겠냐 이런 얘기 해주는 거겠죠. 그니까 자 그래서 이 추징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까요? 뭔 소리? 추징에 대해서 뭔 얘기할 것 같아요? 과거 분사다. 분사 구문이죠. 됐습니까? 그럼 when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when you choose죠. 이거 when you choose between two products 이렇게 할 거야. when choosing 이렇게 분사구문 만든 건데 친절하게 고맙게도 덜 게으르게 접사 아니 뭐 접속사 놔둔 거죠. 그래서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분사라는 거. 그다음에 would you care? 왜 would you, will you care? 뭐이 우드 느낌 이 우드의 느낌 좀 얘기해 주세요. 공손한 느낌이다. 그렇죠. 그러면 왜 굳이 우드를 썼습니까? 뭐뭐 하겠습니까? 말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왜 이 꼬라지야? 이거 단수인데 if가 뭐였는데? 아, 원이 투 프로덕트 대신 올 수가 있다. 우드 투 뭐 이거 언제 안 했나? 아, 이프 조건절이다. 가정법 과거죠. 응? 가정법 과거잖아. 이 코스트는 몇 번째 코스트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렇다면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우드는 가정법 과거의 우드죠. 우드 뒤에 동사원형 이런 거 어디가 했죠. 만약 물건 한 개가 9.25달러이고 그리고 다른 물건이 9.24달러면 너 같으면 신경 쓰겠냐? 라고 묻거든요. 됐습니까? 이 가정법 과거입니다. 이 우드는 will 올 자리에 얘가 지금 가정법 과거라는 문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will의 과거에 우드를 쓴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ost consumers don't want worry. 어, 왜 want를 썼나요? 이 뭐하는 want의 느낌이 뭡니까? 뭐 어떤 느낌이요? Offer to help입니까? Stubborn입니까? Guessing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저 10원짜리 한 장은 뭐 물론 페니가 10원 아니지만 하여튼 아주 작은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10원 한 장은 신경 안 쓸 겁니다 라고 뭐하고 있어? 추측하고 있죠. 그래서 추측하려고 will 온 거죠. 난 너무 뭐 아마 뭐 그런 걱정하지 않을 거라고. But if the two prices are okay, 이번에는 왜 이 꼬라지야? 이번엔 조건물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만약에 물건 하나가 9.99달러고 다른 하나는
10달러인 조건이라면, 그래서 이번에는 우드가 아니고 뭡니까? 윌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우드고 윌, 아까 이거 과거 시제 쓰이, if절에, if절에 과거 시제 쓰이고, 여기에 윌 말고, 쉘 말고, 캔 말고, 우드, 슈드, 쿠드 이런 거 보면 가정부 과거라고 있고, 이건 조건문인 거죠. Chances they will 이거 뭐야? Chances they will. 아마 그들은 살 것이다. 왜 그렇게 해석이 됐죠? 옆에 있어요. 어? 옆에 있었어. 왜 그렇게 된 것 같아? 이 chances의 뜻은 뭔 것 같아요? 가능성의 뜻이죠. 가능성. 가능성이 있다. 그들이 뭐 할? 그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들이 뭐 할 가능, will 뒤에 생겼단 말? 아, 바입니까? 아, 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will 뒤에 생겼던 건 뭐? will worry about이죠. chances are they will worry about. 그들이 신경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이거 뭐지? 막 고민한다,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거. 데이는 뭐 해왔어요? 컨슈머, 아, 미안, 컨슈머네요. 뭐가 미안이야. 커스터머, 컨슈머. 소비자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됐습니까? That's because of raise, 예? That's because, 여기 뭐가 생겼을까? 네. 생겼죠. 됐습니까? Chances are that they will worry about. 됐습니까? 그들이 뭐 하는 것의 기회이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의 기회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영어 쓸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That's because,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뭐 할 가능성이 있다? 신경 쓸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신경 쓰는 이유는 누가 뭐 하기 때문입니까? 뇌가 우리들에게 말하죠. 그렇죠. 한 개 가격은 얼마고? 9달러고. 딴 놈은 얼마다? 10달러라고. 야, 저거 9달러야. 1달러 싸. 그니까 예, 그래서 뭐 9,900 뭐 99원 뭐 이런 거 이건 8단 인터넷에 텐드 투두가 뭔데 텐드 투두 그렇죠 텐드 투두는 제가 여태까지 내준 어휘 다 안에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perceive은 뭐 perceive 그렇죠 인식하다 인지하다 그래서 지각 동사를 perceptional verb라고 하죠 perceptional, 인지하는, 인식하는, 받아들이는, perceive, 받아들이다. 사람들은 인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9.99달러를 as being, 뭐뭐이던데, 아니면 뭐뭐인 것처럼. 뭐인 것처럼? much cheaper than 10 dollars 됐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싼 것처럼 1달러 와 1,000원이나 더 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몇 달러 차이? 얘랑 얘도 0.01달러 차이고 얘랑 얘도 0.01달러 차이인데 어, 이거 별 차이 안 나네. 이게 훨씬 싸. 이게 훨씬 비싸야 하는 거예요. 페니 예. 1센트는 0.1 차이 나야지 센트죠. 센트 밑에 페니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만 써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얘들은 돈의 단위가 몇 가지가 있어. 달러가 있고 그 다음에 100센트 모임 아니 뭐지 10센트 아 100센트네. 100센트 모이면 1달러 되고 그러면 맞네요. 페니가 센트하고 같나 보다. 나 자세히 모르겠어.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하여튼 작은 단위라는 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remember that when I was a child, my father was usually soft-hearted. 뭐, soft-hearted는 뭐 G로 시작하는 같은 말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he would let me in anything I wanted. would에 대한 얘기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얘기 해주고 but my mother was stricter. stricter. stricter의 반대말 얘기 해주고 strict의 반대말 해주면 되겠죠. She always checked what I ate. What에 대한 얘기죠. Because she was very concerned about. Concerned about은 she로 시작하는 같은 말. My health.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내가 언제 뭐 한대요?
내 현재 기억하죠. 그쵸? When I was, 내가, 저, 아이였을 때를 기억하죠. 그쵸? 내가 아이였을 때 누가 뭐 했다는 거. 아버지께서 매우 너그러워 따라 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soft hearted 같은 말. generous나 gentle 같은 말들이 있죠. TLE was usually more generous, more gentle. 그래서 he would는 뭐 he used to죠. He used to let me eat anything I want. 내가 그는 뭐하고 했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먹을 수 있게 해줬다. 그래서 anything 하고 I want인 사이에는 뭐 당연히 대시죠. 선행사가 있는데 왜 what이야? 위치로 바꿔 쓸수 있죠. 그쵸? anything이니까. 아, 진짜 도대체 뭘 배웠어? 당연히 대시지. 어?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되는 경우 최상급, 소수, the first, the only, the same. 그 다음에 뭐, anything, something, nothing. 네? 안 배웠습니까? 와, 안 되겠다. 뭐? 안 되겠는데, 진짜. 언제 했던 건데? 그러나 나의 엄마가 어땠다? 더 엄격했다. She always checked. 그녀가 항상 뭐 했대요? 확인했죠? 이거 뭐예요, 이거? 관계대명사죠? 의문사죠. 엄마가 늘 확인하셨다.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라. 이것은 의문사 와시죠. What did you eat? 이라고 엄마가 맨날 물어봤단 말이죠. 뭐 먹었어? 의문문이죠. 의문, 간접 의문이 지금.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를 확인하셨다. Because she was very concerned about my 그녀가 나의 건강을 매우 신경 썼기 때문에 근데 concern about은 뭐 같아요? care about 하고 같죠? care about because she was very cared about my health. 됐습니까? Okay. 뭐 어려운 거 별로 없고요. 과거에 하고 했었다밖에 안 나왔고요. 다음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시한 즉석 투표 결과. 아, web poll result. 폴이 뭐야? 투표죠. 그렇습니까? 아이고야. 그래서 would you eat vegetarian food that looks and tastes like meat? 하고 있죠. 뭐 여기에 대한 얘기 좀 해주면 되겠죠? 에휴, 귀찮아. 그다음에 yes, I would eat meat. substitutes죠. substitutes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도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meat substitutes. 우드에 대한 얘기도 해 주시고 우드 이세 대한 얘기. They are made of soy and soy is very healthy. 다음에 데이에 대한 얘기 해 주시고. Now, the idea of making a whole turkey out of tofu is not at all appealing to me. Eating a meat substitute disgusts me. I 뭐지 여기? 아, I won't ever even taste it. 왜 won't 써야 되는지 얘기해 주고. Here's what you said. Yes, 76%. No, 24%.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우주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과거에 했는데 지금 안 하니?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 과거에 먹었는데 지금 안 먹니? 이런 뜻인가요? 그럼 뭔데? 먹어봤니? Have you eaten? 그렇죠. 먹어본 경험이 Have you eaten? 이런 뜻이죠. 그렇죠. 먹을 거냐죠. 그렇죠. 상대방이 뭘 물어보고 있어? 의지를 물어보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Will you eat으로 바꿔 쓸수 있죠. Will you eat? Would you eat? 상대방의 의지를 물고 있어. Would you eat? Will you eat? 너뭐 해줄래? 라고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죠. Would you help me? 할때 하고는 다르죠. 그렇습니까? Would you eat better food that looks, taste, 뭐, 고기 같은 맛이 나는 이런 녀석들.
채식주의자고 지금 먹겠니? 먹을 거냐? Yes, I would eat meat substitute. 그래서 would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그래서 난 먹고는 했었다. 그쵸. 그래서 뭐를 먹고는 했었대요? 그쵸. 고기 되고 싶으면 과거에 먹었는데 지금 안 먹는다. 이런 얘기죠. 그니까. They are made of soy and soy is very healthy. 그것들은, meat substitute는 콩으로 만들어졌고, 콩은 건강에 매우 좋다. 이게 먹고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먹는다겠어? 어? 먹을 의지가 있니? 먹을 겁니다. 됐습니까? 저 먹을 테다. 먹겠어요. 말하는 사람의 의지죠. 됐습니까? 먹을 겁니다. 그 다음에 No, the idea of making a whole turkey out of tofu is not at all appealing to me가 뭔 소린데? 아니요. 계속. 아, 해본 거 아니야? 지금서 자면서? 메이킹 어디 팔아 먹어 오죠? 이것도 안 했어? 메이크 A, R, O, B가 뭔데? 메이크 A, R, O, B 어? 메이크 A, R, O, B 중학교 수업이네 중학교 수업도 안 돼 중2보다도 못하겠다 메이크 A, R, O, B가 뭔데? B로 A를 만들다잖아 Make A, R, O, B Make A, A를 만든다 R, O, B B를 사용해서 그럼 Make a whole turkey out of tofu가 뭐겠어? 그렇지 맛없는 고기라는 얘기가 어디 있는데? 응? Whole turkey 이게 맛없는 고기겠어? 어? 칠면조 한 마리 칠면조 한 마리 어? 응? 칠면조 한 마리를 두부로 만드는 것의 그렇게 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됐습니까? 그래서 두부로 만들었으니까 어떻다는 얘기가 된 거야? 맛없는 고기가 됐다는 얘기죠 응? 원래 얘들 뭐야? 칠면조를 명절 때 먹잖아 어? 맛있어 하는 애도 있고 맛없는 애도 있는데 뭐를 재료로 한 게지 문제란 말이야 두부를 재료로 칠면조 한 마리를 통째로 만들겠다는 그따구 생각은 어? 어필이 뭔데 어필 어? 어필 하고 같은 말 A로 시작하는 말 뭐 있어 Affect? 영향 끼친다고? 어트랙트죠 어트랙트 is not all, at all attracting to me, Joe. 왜 R을 왜 자꾸 빼먹어? is not at all attracting to me. 나에게 전혀 호심이 들어오지 않는다. 전혀 끌리지 않는다. is not at all attractive 해도 되겠네. is not at all attractive to me. 전혀 구미가 당기지 않아. 칠면조 그냥 칠면조로 먹어야지 칠면조를 두부로 만들겠다고? 응? Eating a meat substitute disgust 동명사 중원이니까 단수죠 그래서 고기 대용품을 먹는다는 그런 것을 먹는다는 것은 나를 뭐하게 한다? 토나오게 만든다 어? 그래서 왜 want야 이번엔 stubbornness죠 stubbornness 안 맛보지 않을 테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놈이 더 많아. 먹겠다는 사람이 낫겠죠. 먹을 겁니다. I would eat. I would eat. About three times more people answered that they will eat입니까? 그럼 answered는 어떻게 할 건데?
They would eat meat substitute. 그래서 about 3 times more people answered가 뭔 소리야? 그니까 대략 3배 이상의 사람들이 would 잠깐만 그렇죠 뭐 할 거라고 먹을 거라고 대답했단 말이죠. 단백질 대체식품을 먹겠습니다. Answer to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문맥상 여기 들어갈 거 했고요. 됐습니까? 아, 저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문제 푸는데 왜 힘든 것 같아요, 선생님? 어? 좀 얘기 좀 하자. 특히 민수 너. 어? 얘기 좀 하자. 왜 내가 힘들까? 왜 힘들어, 내가? 아우, 막. 수업 한 4번 한 것 같아, 연달아서. 2시간짜리 수업 4번 한 것 같아, 기분이. 어? 계속 이렇게 내가 지금 뭐 몇 번째 지금 3주째 보고 3주째 3주 아니 4주째 4주째 어 한 달이네 어 응? 한 달째 내가 이러고 있어 응? 응? 계획이 없지 어 아무 계획도 없고 어? 목표가 없어요 너. 너 목표가 없는 게 문제야 너. 억지로 만들어줄 순 없어 목표, 네 목표를 내가 뭐 어떻게 억지로 만들어주냐 응? 내가 어떻게 네 목표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냐 그럼 뭐 이대로 쭉 가는 거야? 어? 응? 이제 쭉 가면 돼? 그래 편할 거야 응? 네가 한번 네 스스로 한번 얘기해봐 네가 이제 뭐 고1 때 어떻게 되고 네가 지금 예측을 할 수 있잖아 그치? 어? 고1 때 그러니까 내가 뭘 할 거다 말고 어? 내가 뭘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어떨 겁니다 어떨 겁니다 어떨 겁니다 한번 얘기해봐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자 일단 그러면 뭐 한 여름 방학 때 나는 어떨 겁니다. 여름 방학 때 어떨 겁니다. 무엇을 할 것입니다. 뭐 하고 있을 것입니다.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더워서 에어컨 밑에서 수박 먹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뭐. 뭐. 여기 좀 해보세요.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